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진입니다. 오늘은 레슬링 남경진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스쿼트 300개를 해볼 거예요. 파였어! 제가 요즘에 파워리프팅에 빠져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 스쿼트 100개 이상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제 스쿼트 체력을 오랜만에 끌어올리는 날이고 또 우리 남경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운동을 엄청 잘하고 엄청 자기관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셔서 오늘 토크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들을 여러 개 준비했고 일단 제가 남경진 선수 하면은 헤비급 레슬링 선수, 사람을 반으로 쉽게 접는 아주 탄성이 좋은, 솔직히 운동 모든 종목에 다 뛰어난,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스쿼트 300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본인 소개와 지금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슬링 저형 125kg 남경진입니다. 자, 일단 오늘 뜸이랑 촬영을 하게 됐는데 스쿼트 300개. 평상시에도 운동은 많이 하지만 스쿼트 300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열심히 한번 재밌게 Q&A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촬영에 앞서서 저를 들쳐 업고 힘을 쓰고 많이 해서 이미 땀을 한번 뺐잖아요. 괜찮으세요? 뭐 그 정도는 몸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 영상에 앞서서 쇼츠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종이 인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쿼트를 가볼 텐데 운동 선수고 또 스쿼트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코멘트 없이 편하게 이제 선수님의 패턴대로 스쿼트를 하시면 되고 우리 피디님들이 횟수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면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자,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오늘 힘으뜸 채널에 처음 오셨어요. 이 127만 채널에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덩치는 요만하신 분이 저 그 쇼츠 영상을 몇 개 찍어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주 예, 또 하고 싶어요? 미일 진짜요? 오, 제가 종이 인형인 걸 약간 체험하게 돼서 저는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레슬링 선수로 활동 중이세요. 네. 몇 살 때 레슬링을 처음 시작했고 어떻게 레슬링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레슬링을 시작한 게 15살.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고향이 울릉도였어요. 울릉도. 울릉도요? 진짜요? 네. 와. 태어난 곳이 울릉도인데 네. 울릉도에서 제가 이제 육상 선수를 하다가 네. 전문적인 선수 말고 하다가 합격장. 장은 아니고 그렇게 학교 달리기 1등 아니에요 그러면? 달리기 육상 선수를 했을 때도 네. 그거 했었고 이제 투표한 원반 네.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선수를 다 했어. 진짜요? 그 울릉도 이제 네. 선수층이 네. 없으니까 다 종목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나갔다가 네. 이제 레슬링 감독님한테 스카웃을 아 잠깐 엉덩 왜 이렇게 아프지? 와 갈게요. 스카웃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네. 레슬링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들 레슬링만 쭉 하신 거예요? 다른 종목 안 하시고? 그렇죠.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레슬링만 와. 그렇습니다. 우리 경진 선수님이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시지만 저보다 불과 두 살밖에 안 많으신 아주 귀여운 미모를 갖고 계신 88년생이시고요. 지금 그레코롬 안형과 자유형이라는 게 나뉘더라고요. 그 중에 자유형으로 활동하시는데 두 개의 차이랑 또 자유형을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유형하고 그레코롬 안형 차이는 그레코롬 안형은 일단 상체만 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자유형은 전체 다 상하체를 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형을 선택하신 거죠? 그때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제가 레슬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처음 스카웃 한 학교가 네. 자유형 학교였습니다. 그냥 선택당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자유형이었다. 그러면 특기가 뭐예요? 특기는 많습니다. 한번 다 자랑해 주세요. 일단 태클이라는 다리를 잡고 상대를 넘기는 기술. 네. 그리고 상대를 잡고 슈플렉스라고도 하고 네. 레슬링 용어로는 안아뛰기. 아까 저 뒤집어 던진 거. 그것도 있고. 그거 몇 킬로까지 해보셨어요? 슈플렉스요? 네.
100kg가 아니고 그 레슬링 시합 나오는 선수들이 보통 한 130kg? 130kg를 그냥 그렇게 들어 올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도시 네. 보면 이제 오버치기 네. 그게 또 제 주특기고 그럼 혹시 길 가다가 시비가 붙진 않아요? 시비가 붙을 일은 잘 없는데 네. 저희는 밖에서 이제 사골치만 되기 때문에 네. 피하죠 국가대표였으니까 네, 국가대표이기 아. 전에 운동선수는 밖에서 사고 오 진정한 운동인의 자세를 갖고 계세요 우리 벌써 100개 있어요? 와 어때요 지금 현재? 힘들죠? 말하면서 말하면서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Q&A 하면서 하니까 이 숫자를 제가 살리지 않으니까 네. 그럼 혹시 지나가다가 막 문신하고 덩치 그 선수님이랑 비슷하신 분이 시비 걸면 어떡해요? 뭐 그럼 만약에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상상을? 네 시비를 건다? 네 돈만 없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귀신도 안 무서워하세요? 귀신은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으시다니까요? 귀신은 무서워요? 귀신 무서워하고 네. 폐가 무서워 불 다 끄고 그러면 아, 무서워 집에 혼자 있으면 아 진짜요? 불 켜고 자야 돼 아 귀여우셔라 그럼 최근에도 대회를 뛰고 지금 휴가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대회라든지 그런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대회는 이제 2014년도에 네. 한국에서 한 인천 아시안게임 네. 그때 금메달은 아니지만 네. 동메달 결정전이었는데 네. 경기가 다 끝나고 제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 피날레를 우승할 수 있게 네. 되어서 그때 사용한 기술이 네. 어버치기 그럼 그게 진짜 주특기네요 어버치기랑 네. 태클을 상대를 들어서 네. 던지고 네. 또 마지막 다 던지신 거 130kg 이게 제 경우에도 체중 유지를 정말 잘하는 걸로 약간 저는 제가 약간 그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경진 오빠 같은 경우에도 체중 115kg를 무려 10년 동안 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관리 약간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라기보다 네. 이 체중이 완전 체중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쉽게 빠지지도 않고 네. 찌지도 않고 저도 이래요 진짜 체중 관리 네. 유지하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운동을 또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몸의 항상성이 잘 맞춰진 상태인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체중을 그래서 여기서 확 찔 수도 없지만 만약에 찌더라도 금방 빠지고 맞아 여기서 체중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금방 또 이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하루에 그 훈련 루틴이라든지 운동 그 규칙이 있나요? 예전에 선수원에서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는 네. 하루에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잠깐 새벽이랑 오전이랑 다른 거죠? 새벽은 동틀 때 6시 6시에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10시에 10시 웨이트 근력 운동 네 그럼 3시에는 레슬링 본 훈련 네 그리고 이제 야간 운동 네 8시 반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게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수촌에 한 12년 있었으니까 근데 운동이 그럼 질릴 법도 한데 그럼 현재 남경진에게 운동이란? 저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네.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어땠는데요? 좀 별로였어요? 성격이 장난꼬리기에다가 네. 사고도 많이 치고 네. 좀 그랬어요 오 지금? 지금은 운동으로 바뀐 남경진의 모습은? 이해심도 많아지고 오 200개 넘었대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네. 참을성도 네.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하고 항상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어른 공경심도 네. 생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운동을 해서라기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데 약간 그 받아들인 수용과 이 태도로 약간 더 본인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이라기보다 주변에서도 자꾸 주입을 시키고 네. 운동선수이기 전에 네. 사람이잖아 띵언이에요 근데 만족해요? 본인의 지금 모습과 태도와 인생과 만족한다면 만족하는데 네. 조금 더 잘했었으면 어땠을까 오.
이미 1등을 하셨고 1등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회 뛰시면 그냥 1등 하시거든요. 최근 경기 결과 알려주세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레슬링 전국 대회를 다녔는데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레슬링 말고도 잘하는 종목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좀 해본 운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종목 있어요? 모든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데 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네. 다 잘한다고요. 오, 진짜 잘해요. 제가 봐도 다 잘해요. 그래서 약간 진짜? 무서운 캐릭터예요. 어떤 운동 종목에 도전해도 약간 생태계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런 약간 다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진짜로 제대로 레슬링 말고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은?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은 네. 엄청 많은데 네. 격투기. 격투기? 다 때려 눕힐 것 같은데요? 네. 예전부터 네. 좋아했었고 하고 싶었고 근데 저는 이 경진 선수 보면은 딱 파워리프팅이 떠올라요. 제가 벤치프레스 원활음이 220kg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비공식이지만 기록적으로 3대가 몇 정도 되시나요?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네. 않았지만 대충 가늠치 선수촌에 있을 때 몸이 네. 좋을 때 벤치프레스 원활음 네. 혼자서 230 네. 스쿼트 하프 스쿼트인데 한 50cm 네. 한 350kg 네. 데드리프트 300kg 몸 좋으면 320kg 거의 900 아니에요? 그때 한 890 와. 정도 제대로 파워리프팅 종목 도전하셔도 진짜 그냥 다 발라드실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파워리프팅에 정확한 게 규칙이 기술. 있고 네. 규정이 있으니까 네. 또 거기에 따르면 틀릴 수도 있죠, 무게.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모든 거에 약간 재능이 있는 다재다능한 운동 선수인 것 같은데 그 격투 관련해서 혹시 만두기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경진 선수도 오른쪽이 만두기거든요? 그 기술을 많이 네. 사용하는 쪽이 네. 아무래도 많이 레슬링 선수들도 만두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아 진짜요? 네. 그럼 이거 보고 혹시 누가 쳐다보거나 시비 건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네. 이제 만두기가 네. 요즘에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네. 그때 이게 만두기였어요? 그때도 만두기였는데 와. 이상하게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때는 택시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머. 지금은 네. 훈장이지. 아, 멋있어요. 아무나 가지려고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너무 멋있어.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 갈게요. 물구나무로 50m 가기 덤블링으로 30m 가기 어떤 게 더 쉬워요? 둘 다 쉬운데. 어머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역대 낚아본 것 중에 가장 큰 고기가 몇 센치였죠? 작년에 네. 144cm 와! 부실이 144m면 요 정도? 1m 44cm 네. 부실이 28kg 초등학생 한 명을 드신 건데 그럼 여기서 밸런스 퀴즈 150cm 부실이 낚기 때 스쿼트 50kg를 더 들 수 있는 근력 저는 무조건 후자예요. 부실이 오 엄청 좋아하시네. 네 거의 레슬링이 제 직업이고 좋아하지만 네. 그 외적으로는 낚시가 1순위입니다. 오 그럼 지금이라도 약간 업으로 살 생각이 있어요? 업으로만 살죠. 아 그래 아 취미로. 아 취미로. 아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잡은 물고기는 네. 다 방생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스포츠성. 요트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진짜 순전히 낚시 때문에 산 거예요? 낚시가 좋아서 네. 뭐 저는 제 취미 생활에 돈을 네. 그만큼 투자하고 라이프 생활을 즐길 수 네.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유튜브 지금 꿈나무로 조금씩 이제 컨텐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낚시 유튜버가 될 의향도 있어요? 낚시 유튜버는 네. 나중에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일단 운동 쪽으로 먼저 네. 유명해지면 그때 낚시도 할 수 있는 유명해지고 싶다? 그렇죠. 그럼 빨리 버금이들한테 어필해 주세요. 자 어필의 시간 20초 드립니다. 지금 어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운동 너무 잘하시고 저는 이 경진 오빠의 이 약간 겉으로 딱 외형으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놀랐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베이비 페이스에 아주 인상이 선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 버금이들 또 성비가 남녀 아주 균형감 있게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버금이들이 경진 선수의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경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레슬링 종목, 그 다음에 이런 그라운드 기술을 다루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관심 가져주시면 네. 제가 더 거기에 힘입어서 네. 영상도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레슬링을 약간 찐으로 기술 같은 거 배우면 저도 그럼 이렇게 들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진짜요? 제가 오빠 될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느덧 대답을 하다가 300개가 훌쩍 넘어서 350개를 했는데 어때요, 지금? 처음에 300개 생각했을 네. 때는 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네. 또 생각보다 할 만하죠? 지금 뭐 네. 300개 더 할까요? 그럼 1000개 하고 가실래요? 저는 먼저 퇴근하려고요. 저도 약속이 갑자기 네. 생긴 그래요? 거 그래요? 생길 것 같아.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000개 이제 여담을 알려드리면 일주일 동안 근육통이 저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나를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300개 챌린지에서 거의 400개 챌린지로 가고 있고 오늘 저랑 꽤 오랜 시간 운동을 하고 힘을 쓰고 또 컨텐츠도 찍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플랫폼의 세상에서도 좀 뛰어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진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저는 충분히 자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딱 이 본인의 딱 그 캐릭터 딱 지켜나가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다. 400개 다 되가나요? 자, 400개만 채울까? 400개만 채우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붙여. 말도 생각 안 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나 내일 스쿼트 하는 날인데 어떡하지? 지금 400개 네. 채우면 네. 허벅지 지금 불타고 있어 지금. 오늘 힘들게. 근데 오빠 울릉도에서 태어나신 거 대박인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 네. 어렸을 때 좋은 거 먹고 오. 맑은 공기에서 자라니까 울자랑 약간 연이 깊으시네요. 울릉도, 울산에 울산, 살고 울진에서 낚시하고 오케이. 오, 다 했어요? 아까 제가 한 3개 빼먹은 것 같아서 다섯 개 빼먹었어. 아, 오케이 자, 지금 나머지 숙제 한번 해주고 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다운은 열심히 3개 남았죠? 자, 3개 더. 나냐 여기 파였어. 파였어. 자, 여러분 다음에는 제대로 된 레슬링 컨텐츠에서 엉덩이 포즈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나냐. 잠깐 누워요. 아니야.